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자격취소는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7일 이내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3개는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처분권자가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바로 청문,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자격정지인데요.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처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취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 5일 이내에 공고하면 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정지, 취소 3개만 반납하고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반납은 자격 취소, 그다음에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이세 개는,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합니다. 요거는 청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세 개는 반납합니다. 취소 세 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이세 개는 반납합니다. 반납. 즉,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고요.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지만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를 보면 절대적 취소 사유, 절취 사유, 반드시 취소, 기속 취소 사유는 해부 결의,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사망, 사망 해산 취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고요.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3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경우 집행유예도 결격사유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회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요거는 임의적 취소죠.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어서 4번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는 주어가 개공이라면 등록 취소고 주어가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취소입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재벌 규정이.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격정지 뭡니까? 이거 이중검인 확인서입니다. 이중계약서, 이중소속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개별 기준.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고객을 위하여 계약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한 경우, 공동 중개하면 내부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적법행위입니다. 거래 내용에 부합하니까 적법행위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둘 이상 이중소속되면 자격정지 맞고요. 3번 거짓계약서 자격정지 맞고요. 4번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맞고요. 그 다음에 서명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맞습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자격정지 사유 7개가 되겠습니다. 10번도 역시 자격정지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하는 게 아니라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취소 자격정지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X고요. 시도지사입니다. 2번 이중소속 자격정지 맞고요. 3번 이중계약서 자격정지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3개월입니다. 이게 이중검인 확인서 3개월짜리 4개, 6개월짜리 3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절대적 취소 해부결의 소양 없이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 이중사무소 이동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은 해산, 사망,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회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3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이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틀렸죠. 반납 어디에다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하는 것은 청문과 의견진술기회밖에 없습니다. 의견진술기회에 부여하는 것밖에. 자격증 반납, 자격취소, 자격정지, 미반납 시 과태료부과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격 취소 처분하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입니다.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인계사가 된 경우, 즉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3, 1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현주소지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행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X고 2번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네요. 5일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말 한 번 더 나오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 세 개는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해야 됩니다. 다만 법인 해산, 개인 사망 등은 청문할 수 없겠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듣는 게 청문입니다. 4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서 반납해야 된다. 반납할 건데 또 재발급 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 없겠죠?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다든가 이렇게 구두로 사유를 제출하면 안 되고요. 자, 다음은 184페이지 14번입니다. 14번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거,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거,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고요. 1번은 이중계약서 6개월이고요. 3번 이중소속 6개월이고요. 4번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금지행위네요. 법제 33조 금지행위니까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고요. 2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고요. 이중계약서, 딴계약서 적으면 4번, 6개월이고요. 개별기준. 이중소속도 6개월입니다. 이중소속 하면 안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개업공개사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2법, 2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예,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 예외입니다. 등록 기준 5번이 답이네요.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기준만 갖추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다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예외가 첫 번째 사망해산.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그래서 사망을 하면은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바로 벗어납니다. 법인이 해산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는 해산되고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기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예, 답은 5번입니다. 5번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6페이지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예, 그렇죠. 징역형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아, 제가 1번 잘못 말했네요. 징역형은 징역형인데 폭행죄. 이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주소인데 폭행죄니까 징역형을 받아도 자격주소 사유 아니고요. 2번은 자격취소되면 자격증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은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격증 분실하면 구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5번이 맞네요, 5번. 17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